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백신 수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뀐 정부의 백신 정책도 주민 불안과 지역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백신 수급이 언제쯤 원활해질까요?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속이 후련하고 먼저도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이상 없었고 5분에 올 때도 맞고 나니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한 어르신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홀가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 14만 4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대상자는 현재 21.5%에 그칩니다.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겁니다. 저 5월 초부터 그 5월 말까지의 그 물량이 부족해서 1차 접종을 약 중단한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수시로 바뀐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도 지자체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강릉 지역 75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모두 1만 6천여 명. 현재 4,200명은 1차 접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2차 접종을 위해 보유 백신을 50% 정도 남겨놓을 것을 주문했기 때문인데, 지난달에는 보유분을 20%로 줄였고, 최근에는 보유분 없이 모두 소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기 접종이 우선돼 2차 접종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75세 이상 예방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을 마친 2차 접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1차 접종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대상자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백신도 저희가 사실은 2,900명 예약돼 있는데 2,400명분 와요. 그래서 좀 남은 거를 빡빡 끌고 써야 되고 다음 주는 저희가 한 4,500명 정도가 예약이 돼 있어 2차가 그 물량도 사실은 지금 확보가 될지. 왜 연락 많이 빨리 안 했냐. 누구를 맞았는데 왜 나는 지금이냐. 뭐 이런 얘기는 있으면. 동해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75세 이상 대상자 6,500명 가운데 4,500명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2천여 명은 1차 접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접종 일정은 백신 수급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5월 21일 이후에 백신이 와서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분들이 접종을 할수 있도록 취해질. 강원도는 늦어도 6월 말까지 75세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74세 이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는 위탁 의료보험에서 이거 화이자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아요. 지금 현재 하반기 접종 계획은 문제는 없어요. 그게 다 5월 말부터는 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